우여곡절을 겪었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창립 60주년 행사로 바쁜 한 달을 보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행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학내 대립은 여전해 사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신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화 기독미술인회가 유한계시록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결렬될 것으로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 궤도를 찾으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 실무자들은 연이어 회의를 갖고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 하지만 사실상 사과 성격을 가진 위임 담화를 북한이 즉각 발표하면서 북미 회담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미 회담 재개 수순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북미 양국 실무진들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투트랙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와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의전 협상 등 1차적인 내용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김영철 선전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진행 과정을 보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영은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돼 감사하다며 정확한 결산이 나오고 종합평가서가 발행되면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의 큰 행사는 기록하고 보관함으로 역사를 남겨야 한다며 60주년 행사를 마친 지금을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60년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종합평가회에선 젊은 세대의 중요성, 언론 보도에 따른 교회 이미지 등 다양한 의견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8일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 달 넘게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총신대는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개입에도 총장과 재단이사회 그리고 이에 대응해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총신대의 현재 상황을 한진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총신대 재단이사회 전원의 직무정지를 해제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해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이사회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엔 총장 직위 해제와 정관 원상 복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이행을 완료하라고 지시했고 이행 결과에 따라 재단이사 청문과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넘게 정상 수업이 진행 중인 총신대 캠퍼스는 활기를 띠어가는 분위기지만 논란의 중심에선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 이에 맞선 학교 구성원들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뭐 부당하다, 이건 너무했다는 건 아마 안 할 거예요. 6월까지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시장 촉구하니까 그래서 아마 징계 절차를 안 밟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건물 점거 농성에서 한 발 물러난 총학생회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비상교수회의 등 학내 단체들은 재단 이사회의 총장 파면을 포함한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재단 이사회가 교육부에서 그 최종 처분된 것을 그대로 시정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시정한 후에 즉각 사퇴할 것, 그 저희는 끝까지 지켜볼 거고 그때까지는 시위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지만 총장과 재단 이사의 거취를 놓고 깊어진 학내 갈등은 법적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사태 수습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이와 기동미술인회가 제4회 정기전, 새하늘과 새 땅 백호전을 개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제 말씀으로 열린 이번 정기전엔 19명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작품화한 이미란 작가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요한계시록의 금향로와 생명책을 표현한 유은자 작가의 기도의 향기와 생명책 등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전시회엔 유화와 아크릴, 혼합재료 등을 사용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들은 9개월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늘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 신미선 작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성화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작품을 구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기독미술인회 김경은 작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기독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시간이었다며 관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6월 5일까지 서울 강남구 미랄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달 1일로 결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집단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문제 삼을지에 대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던 26일 이후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복합적 문제들이 연결돼 있으니 우회하거나 시간을 두고 풀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 개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도 오는 8월 북한과 외교 수장 간 회담을 열어 대화의 물꼬를 트려야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29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을 볼 경우 북일간 외무상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강요 회의에서 북일 외무상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게 됩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무상 회담 개최 의향을 이미 북한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일꾼이 선출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국 12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지난 1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정당별로도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미국 본사의 구조 조정에 따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결국 폐쇄됩니다. GM 본사가 지난 2월 13일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무위로 돌아가면서 결국 폐쇄 시한이 닥친 겁니다. 한국 GM에 따르면 군산 공장은 이달 말일로 공식 폐쇄되며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직원들도 이날이 기해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북과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아 고용과 생산 지표가 악화하고 지역 상권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 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사건 심리에서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과 같은 판단으로 확정한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12개 광역시도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의 동성애 옹호 반대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동성애 옹호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애 반대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동반연은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퀴어 문화축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을 발의 시행했던 것이 잘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5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약 12,000명의 여성들이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의 편파 수사를 항의했던 해화역 시위를 의미합니다. 교회협은 성별 권력 구조에서 기득권과 그 기득권의 저항을 깨부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여성들의 분노와 외침을 5월의 시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30일 오후 2시 라돈 침대 사태와 시민 안전이란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긴급 좌담회엔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원 운영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미래포럼이 내달 1일 경기도 용인시 중앙예담학교에서 제11차 미래포럼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 사랑진교회 김현일 목사와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서구교회 몰락의 비밀, 젠더, 시대를 알고 사명을 다하자란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